중대재해 처벌법 바로 알기 퀴즈. 1. 중대재해 예방 가장 올바르게 시작한 사업장은? A.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사업장. B. 미래를 점치는 사업장. C. 직원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는 사업장. 정답!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기. 종사자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알린다. 2.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은? A. 변호사 시험 합격자. B.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 16시간 이수자. C. 슈퍼히어로의 초능력. 정답! 50인 미만 제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직원을 선임, 위험성을 평가하고 지도 조언하게 한다. 3. 위험요인 발견 종사자를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A.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사람. B. 종사자의 입을 막는 사람. C.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람. 정답!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한다. 4. 올바르게 사업장 위험요인을 극복하는 사람은? A. 말로만 해결하는 사람. B.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사람. C.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 정답! 사업장 위험 요인은 최소 반기별로 확인하고 개선하되 동종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도 놓치지 않는다. 5. 중대산업재해를 올바르게 대비하는 방법은? A.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한다. B. 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빈다. C. 이불 밖은 위험하니 출근하지 않는다. 정답!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구호조치 등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어렵지 않아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알기를 검색해보세요.